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가 97장 정원한 처녀에게.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과 11절. 네. 구약 136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예, 샬롬.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을 이제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선지서인 이유는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이 다 이제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헛된 제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예. 아주 대놓고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닫고 싶어 하실 정도로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얼마나 역겨워하시냐면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당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하실까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빵은 소제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인데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바칠 수 없는 그러한 하잘것없는 것들로 바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의 행위이고 또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실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들짐승들이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이고 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예정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과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으면 저와 제 아들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나뉘었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야곱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에서에게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 것 그리고 에서가 형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둘의 모습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이자 그들은 모델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는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아들들 때문에 고민하여 여호와께 여쭙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국민,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뉘어 한 족속이 더 강하고 더 커지고 또 큰 자, 즉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서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붉고 또 전신이 털옷 같고 숙련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 즉 야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들사람은 길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즉 가축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잘 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가축과 야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앞에 들자가 붙어서 좋은 뜻으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이제 가축과 땅의 짐승 이렇게 나뉜 것이 보입니다. 또 2장 20절에도 가축과 들의 짐승 이러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특히 3장 1절에서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들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사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가인이 그의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입니다. 살인이 처음 일어난 것이 바로 들입니다. 이 들은 하나님 몰래 자기 뜻대로 사는 곳, 그러한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는 또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물론 가축이라고 다 예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예물의 기본 전제 조건이 가축인 것입니다. 이 가축은 사람과 함께 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다 길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셨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하십니다. 이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길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길들다의 사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가축은 서로에게 익숙한 관계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가 기르신 대로 길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든 짐승은 사납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좋아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냥개 시리즈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막 입양한 사냥개는 집에서 천방지축으로 나댑니다. 또 사냥터에 데리고 가도 주인 말고 자기가 잡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사냥을 망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길든 사냥개는 집에서도 얌전한 편이고 또 사냥터에 데리고 가면 주인이 총을 쏘아 사냥감이 쓰러질 때 뛰어나가서 사냥감을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길들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이를 드러내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길든 사냥개는 집에서 어린아이가 만지거나 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잘 놀아줍니다. 또한 사냥터에 가서 주인이 총을 쏘아서 사냥감을 쓰러뜨렸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주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가! 하고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쓰러진 사냥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재물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던 그러한 제사장들은 들사람 에서처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역시 다른 선지서들처럼 경고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으로서 가축 중에 가축이고 또 예물 중에 예물인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더 온유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길이 잘 드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기 우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또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바로 깨끗하며 영원한 제물을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 사실은 요 부분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실은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은 또 3장 4절로 이어집니다. 곧 특사가 이르게 되면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3장 말라기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네. 이 1장 11절과 3장 4절이 바로 하나가 합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